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반등을 시도할 전망인데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가져볼 7 재료주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잘 참조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첫 번째 종목 한번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우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우스는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는 다른 반도체 장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네, 긴 리드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네, 지난 1분기 대비 574% 증가하면서 네, 67억 원이 예상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증익 사이클에 네,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2분기 상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데 3분기에도 실적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이번 2분기 대비 87% 증가한 125억 원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원래 네, 우리 국내 뭐 반도체 투자 사이클은 올 3분기가 저점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네, 긴 리드 타임 역량으로 계속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제우스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좀 소요됐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수익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3분기부터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수익성도 좋아지고, 네, 실적도 계속 증가하면서 상당히, 네, 좋은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와 내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종목인데요. 현재, 네, 밸류에이션은, 네, 내년 예상 실적 대비 퍼가 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도 네, 지난 4월에 고점을 찍고 네, 240일선까지 네, 조정을 보였습니다. 최근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좀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네, 외국인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관심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제우스 네, 지금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43,000원까지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하고 상당히 좀 괴리도 큰데요. 그만큼 지금 업계에서는 네, 제우스의 성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 27,000원대까지는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제우스 한번 살펴봤고요. 네, 두 번째 네, 소개드릴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입니다. 네, JS 코퍼레이션은 네, 핸드백 ODM OEM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네, 2분기 네, 실적의 일부가 이제 3분기로 네, 지금 이월될 걸로 보이시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동남아 쪽의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JS 코퍼레이션의 동남아 생산 기지 중에 네, 캄보디아 공장이 네, 셧다운 되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선적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2분기 네, 매출 인식 물량 약 한 300억 원 정도가 이제 3분기로 이월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 실적은 네, 영업이익이 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04%나 증가한 72억 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핸드백 쪽에 네,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번 2분기 그리고 또 3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데요.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30% 증가한 200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2분기에서 네, 이월된 물량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특히 이 회사는 네, 의류 쪽에 매출이 전년 대비 그냥 30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시고 핸드백 쪽의 매출도 1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네, JS 코퍼레이션, 최근에는 소비 심리는 개선되고 있는데, 동남아 생산 기지에, 네,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조금, 네,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한데요. 네, 이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는 충분히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가는 한 60일선 구간에서는 한번 좀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JS 코퍼레이션, 네, 요 종목, 여러분들 좀 분할 관점에서의 접근은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32,000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앞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뭐, 주가는, 네, 단기 매물 구간이 한 2만, 한 1,000원, 1,500원 정도가 어느덧 단기 매물 구간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1,500원 전후 구간에서 어느덧 매물 소화하고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올 걸로 보이시니까요. 네, 그 좀 참조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이저 수급도 지금 유입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뭐 분할 관점 접근은 유효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레이, 네, 레이는 네,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3D 네, 구강 스캐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투명 교정 사업에 네, 본격적으로 네, 진출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이제 네,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면서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좀 성장, 네, 모멘텀들이 많이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고요. 그리고 매출은 네,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하면서 네, 뭐 실적 호조가 네,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레이, 네, 특히 뭐 3D 구강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뭐 이제 4분기에 네, 3D 구강 스캐너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될 걸로 보이시고요. 그래서 이로 인한 지금 기대감 상당히 크고 있고. 자, 그리고 투명교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과 6월에 네, 중국과 한국의 전시에 참석해가지고, 네, 65개의 네, 병원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네, 의미 있는 매출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인트 벤처 관련된 또 중국 시장 진출도 검토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자, 그래서 네, 주가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6월에 고점을 한번 기록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지금 충분한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네, 뭐 레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급 보시면은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지금 유입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투신이나 네, 보험, 금융차 쪽에 매수세도 좀 유입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네, 지금 조정이 나왔지만 지지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네, 분할 관점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네, 뭐 주가는 반등 시에 제가 볼 때는 한 3만, 한 3천원 구간까지는 한번, 네, 좀 레벨업 시도가 예상되니까, 네,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직가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죠. 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네,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네, 올 하반기 네, 또 코로나19 뭐 백신 접종이 좀 가소가 된다면은 네, 좀 더 네, 예상보다 좋은 실적도 좀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기로는 뭐 델타 변이에 대한 이런 우려감도 있지만, 그래도 네, 앞으로 네, 뭐 중장기로는 이런 치과용 의료기기 쪽에 네, 꾸준한 실적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요. 특히 하반기에 이런 신제품 출시와 중국 진출을 통해서 네, 주가의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실적 회복과 함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레이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여러분들께 네, 종목들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네, 제우스, 네, JS 코퍼레이션, 그리고 레이, 여러분들 네, 관심 있게 보시고요. 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네, 뭐 중기적으로도 네,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네, 관심 종목 리스트에 한번 올려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이상으로 오늘 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네, 힘내시고요. 네, 성공도 하시도록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이제 장마 전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또 비가 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날씨도 상당히 좀 무더워지고 후덥지근해지고 있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